쌤입니다.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한 회사의 사장과 회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환경과 루트를 삼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급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동영상 그리고 백악관에다가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사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저와 함께 뉴욕 기다리쌤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급히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동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600달러에 대한 부분, 그거는 내가 사인을 할 수 없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개인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개인당 2,000달러, 그리고 부부 합산 4,000달러를 지원하도록 해라. 자, 연방의회에서 결정한 너네 의회의 의원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 수많은 연방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이냐? 합의안이 엉뚱한 곳에 돈이 쓰여지고 있고 그 내용은 이번에 사태와 관련이 없는 나라 캄보디아, 이집트, 아프리카, 아시아의 각종 단체들까지도 그리고 문도 열지 않는 도서관, 케네디 회관 등에다가 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돈이면 미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 엄청나게 돈을 사용하는 곳에 대한 출처 그리고 내용이 합당치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인한테는 겨우 600달러를 주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게 책정된 연방 의회의 결정.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백악관에서 조차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의 회장과 사장도 마찬가지죠. 기한서가 올라오고 어떠한 결재 서류가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사장과 회장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마음에 안 든다면, 사인을 안 한다면 그것은 결국 집행이 안 되는 거나 같은 꼴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 이런 관계성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최종 사인만 남아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하게 2,000달러, 개인당 2,000달러의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내용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죠. 그 결정은 아마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얘기를 또 한 내용은 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한 그러한 법 중에서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봤느냐. 의원들은 불필요한 지출, 불필요한 내용들은 수없이 많고 그런 내용은 줄이지도 않으면서 개인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겨우 600달러를 책정한 내용에 대한 법안들 구체적으로 확인이나 했느냐. 따라서 2,000달러를 개인당으로 주고 부부합산 4,000달러로 주는 확대된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올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직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야지만 결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발효가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으로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거죠. 전날 연방의회에서는 새회계연도 예산을 1조 4천억 달러와 9천억 달러 규모의 초과 경기 법안을 함께 승인하고 마지막에 대통령 사인을 남겨둔 상황이었죠. 지난 1차 스티뮬러스 체크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후에 9개월 만에 결정이 돼서 모두들 크리스마스가 지난 26일서부터 빠르게 받게 되고 거의 80% 이상이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IRS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 다음 주부터 600달러를 받게 되고 그를 받으시는 분들은 1월 말 가까이 되면 거의 받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대를 그나마 가지고 계셨고 PPP론도 마찬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쨌든 12월 말 이번 주 다음 주로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마지막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할러데이가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향후의 모습으로 또한 변화된 뉴스와 상황이 벌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가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금액,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2,000불 1인당 개인에 대한 얘기,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화당과 백악관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조치에 어떠한 공식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서부터 내일, 이번 주 할러데이가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두 가지의 방안 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재진행이 될지 아니면 연방에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2,000로 더 인상이 된 금액으로 그 부분만 합의가 다시 돼서 보내질지 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다시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발표한 부분이고 본인의 의사를 얘기한 부분이니까 향후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한인분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고 함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는 뉴욕 기다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